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폰을 가까이서 찍었네요. 카메라를 멀어. 여러분은 다들 사랑하고 계신가요? 전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야, 오늘도 문화 소식 만나러 가볼까? 사랑하는 나를 위한 슬기로운 문화 생활 만나러 가보시죠. 아니, 아, 저 지금 자는 거 아니고요. 네. 충분히 작품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자신과 호흡 상태를 조금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큐레이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큐레이터님, 굉장히 심오합니다. 아, 이번에 이런 전시의 취지가 어떤 게 될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쉴 수 없이 움직이는 것? 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눈이 상당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요. Rapid Eye Movement. 네. 그래서 안구가. 두 분이 잘 만났네요. 네. 제가 비슷한 분 만나가지고. 네. Rapid. 예, 예. 인간이든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우리의 문화든 뭔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뭔가를 찾는 데서 아마 렘수면에 이거를 착안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포유류들도 다 렘수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모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르지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거를 꺼내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와닿아요. 진짜 사실 작품들마다 제가 이렇게 몸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요? 너무 좋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굉장히 부담돼. 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와, 또 박수를 쳐주세요. 잘하는 줄 알고 또. 크리에이터님, 근데 진짜 이 작품들의 어떤 깊은 세계를 알면 알수록 작가님과 큰 접신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접신 좀 가능할까요? 지금 제주에 없으시잖아요. 제주에 안 계시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아, 네, 한번 연결 한번 접신 좀 부탁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유미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진짜 놀랬던 게 굉장히 젊으세요. 또래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왔거든요. 아, 저 30대 중반인데. 이야, 아니, 저는 30대입니다. 아, 30대 중반이세요? 아, 그럼요. 우리 같이 서로 30대 그 초중반이네요, 언니. 아, 네. 아, 미성 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니, 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예술과 과학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참 이 콜라보 이렇게 개연성 있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한때는 이제 물리학자 이런 꿈도 있었거든요. 네네.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나 내용들을 인문학이랑 결합해서 이제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제 작업의 목표예요. 아,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또 예술과 과학이 하나 되는 그런 작품들 많이 또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성 언니 저 끊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차원 높은 작품들을 접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깊은 차원의 전시를 많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전시로 함께하겠습니다. 찬란한 고독을 비춰 렘수면 중이 아니었거든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김영주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네, 영광입니다. 아, 제가 방금 전에 부른 노래는요, 사실 네. 녹화 전에 쭉 이렇게 전시를 보면서 파도, 또 네. 자연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것에 대한 어떤 저의 화답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예. 아, 좋았어요. 어떤 그 붓질의 어떤 그런 강렬함을 저한테 제가 이제 오늘 화끈하게 다 표현한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화끈한 거를. 굉장히 화끈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작품만 봐도 이미 저는 이 파도에 처맞았다고 할까요? 파도에 완전히 얼굴 다 맞아버렸어요. 제가 삼촌이잖아요. 예.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은 이제 조용한 편인데 그 그림 그릴 때는 좀 와일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와일드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린지 벌써 상상이 돼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주로 파도를 또 소재로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서울에서 한 28년 생활을 했다고 왔는데 유생이 너무 빨리 갔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빨리 갔는데 바다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파도가 팍 치니까는 팍 그다 금방 없어지잖아요, 보니까. 무상, 덧없음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화면에 팍 한번 에너지를 쏟고 싶었어요. 그리고 금방 없어지니까 교훈이 뭐냐면 그 허망하고 덧없음인데 그거를 우리는 좀 바쁘게 열심히 살자 그런 의미를. 화끈하게 팍 파도가 한번 치듯이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화끈하게 팍 살다 가자. 진짜 상남자네요. 남자 아이가. 역시 아 작가님 아, 넘어가지가 않아. 또 이제 뭐냐면 그림만 그린다는 건 얼마나 지겹해서 사실은. 맞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뿌리고 손으로도 하고 큰 붓 갖고 이렇게 쫙 긋기도 하고. 이번에 뒤에 있는 작품들은 어떤 건가요? 요 소남풍을 주주로 했는데. 소남풍? 소남풍? 어떤 바람 이름인가요? 요 소남풍은 소년, 어린아이들이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가 막 정신없잖아요. 보면. 그 정신없는데. 저 정신없어요. 그 정신없는 걸 빗대서 이제 빗대어가지고 소남풍이라 했는데 제가 그림 자체가 이제 막 자유로운 게 어린아이들이 그 자유롭게 붙질라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림 스타일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소남풍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그림도 정신없이 하고 싶고. 아, 저도 방송 정신없이 하고 싶어요. 늘 정신없잖아요. 네. 전 비추다 사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그냥 금방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고 또 저쪽 저 그림은, 저 작은 그림은 도로아미타불이에요. 도로아미타불. 그건 이제 뭐냐면 파도가 딱 쳐서 나오니까 이제 그냥 허사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목도 저렇게 지었고. 진짜 이렇게 작품들의 제목과 작품들을 같이 개연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의 인생을 더 응원하면서 진짜 에너지 뿜뿜하게 오늘 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너지 뿜뿜!